그런 네온과 브리치의 강한 수를 두는 건데 어쨌든 저 조합조차도 단점은 있거든요. 감시자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한 명의 인원을 투자를 하면서 인원 분배를 해야 된다는 단점을 잘 커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은. 일단 대전 하나 CNJ는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은 B쪽에 킬줄 하나 숨겨놨었던 CNJ 있고 나머지는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와요. 셀렉에! 아, 이런 거를 원했죠. 지금 브리치도 마찬가지로 경갑바위가 아니라 아예 성광폭발에 사놨다 보니까 스킬이 연이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샌가 셀릭의 오버드라이브 칸이 이제 세 칸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것도 몰아주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아, 이것도 완전히 네. 서로 보고 있으니까 네. 트레이드가 이렇게 되죠. 공린 싸움 절대 안 합니다. 이거 그냥 완전히 셀릭이 본인의 진영이고 자기가 맞습니다만 밀어야 돼요. 예. CNG는 무조건 메인까지 밀어내야지만 리테이크 각을 볼 수 있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지금. 네. 근데 단 셀릭이 뒤쪽에서 이렇게 언제 여기 왔어요? 이걸 쳐버리는 것에 같이 메인과 양동 작전이 돼버리면 기둥 뚫리는 순간 또 애매해져요. 이거는 베네시아의 미스죠. 졌으면 네. 안 되는 그림인데 왜냐면 셀릭 자체가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걸린 시간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진 거라서 그렇죠. 이번 라운드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은어패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냥 대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러즈가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파이크 설치하면서 자금까지 아마 리오가 지금쯤 계속 후회했을 거예요. 황혼의 지금까지 스킬 많이 투자하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뚫어내면요. 예? 작전으로 뚫는 게 아니고 그냥 에임으로 무력으로 뚫는 거예요. 그쵸. 그렇습니다. 아 이거 공세가 있긴 한데 일단은 CNJ가 힘으로 한번 시간 트레이드 됐습니다. 지금도 알고 교환이 된 거기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쁘죠 이거는. 네. 썬데이 지워져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빈틈 흘리는 건 좋아 보입니다. 레인이 헤드를 잘 긁어냈고요. 스파이크는 설치됐습니다. 선방 2회 그래서 일단 메인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식할 수는 있거든요. 계속해서 Z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후가 좀 많이 큰 변수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들어가긴 들어가야 충분히 봤어요. 그리고 이거 큰 변수? 근데 이거 리테이크가 시간이 약간 네, 오면은 네, 급하긴 하거든요. 네. 반의 채 한 번 더. 결국 시간은 참, 네. 이미 설치를 했었던 리오의 편이었습니다. 이러면 B쪽으로 한번 뛸 수 있죠. 하게 일단 우주 장벽 쓰고 시간을 좀 지체해 보겠다는 건데. 네. 베네시아 네. 본인 성광 네. 미스가 나가지고 이게 이런 실수를 빼어야 될 텐데요. 와, 송준. 그리고 됐어요, 시간 그리고. 설치. 설치는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주 장벽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설치가 됐고. 남았습니다. 여기 송진. 자 이거 피해 없이 잡아야 됩니다. 네. 성진까지 잡아내면서 리테이크까지 할 수 있습니다. CNJ 예상이 안 되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 네온이 냅다 뛰지도 못해요. 왜냐면 네. 오퍼라서 아 총 바꿨어요. 가네요 가네요 가네요. 졌어요 지금 썬데이한테 죽어 왔어요. 야 이거 범죄!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이미 포박에 걸린 상태라서 네. 셀링 이거 한번 빠져있을 수 있거든요. 네. 셀링은 이치죠? 어차피 안 걸려요. 네. 근데 포박 때문에 그러니까 CNJ가 준비해온 리테이크 그이긴 한데 이거 리테이크 하고 있어요? 반해체가 됐다는 네. 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지진 강탈 한번 제거하긴 했습니다만 오퍼레이터 이제 알았죠. 네. 자 그래도 한 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 깡패치가 됐다. 반해체가 된 그 상황 좀 있었고 지진 강탈 한번 야 이러면 이거 오퍼 세이브까지 네. 아예 그냥 은신처 쪽까지 쭉 밀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지금. 설치만 돼도 뭐 나쁠 건 없죠. 이거 네. 네. 지금 총을 안 분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러지에게 하나 기회가 왔고요. 그러니까요. 네. 총기도 가져간 지금 진봉 선수도 베네시아까지 잡아냈습니다. 진봉이 벤다리거든요. 네. 자 웨이비. 이미 이코 스틸이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황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전진 수비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내줄 건 내주고. 네, 이거 앵미가 약간 늦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첫 발 미스 나자마자 눌러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안에 사이트가 다 먹히는 그림이에요. 결국 또 페이도 이거 진입하기 좀 애매했는데 들어가다 결국 막 잡혔고요. 아 약간 스킬 배분이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의 CNJ이긴 하거든요. 아 이것도 봤어요. 네. 아하. 안돼요 안돼요 안됩니다. 자 앵미가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앵미가! 자 1등! 오! 저 처벌했고요. 네. 여기 근데 성질이 돌긴 했거든요. 네. 몰라요 몰라요. 이게 왜냐면 마지막 위치 내가 알고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레인이. 네. 자 아스트라 활용해서 일단은 뭐 시야 좀 지우면서 들어갑니다. 웨이비가 먼저 안쪽으로 뒤 체크해요.
자 이거 기억자 네. 있는 성진을 계속해서 커버해주고 있거든요. 네. 와 성진! 네. 그러니까 이거... 성진을 와 리오가 준비가 네. 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성진을 와. 살리기 위해서 모든 스킬에 투자가 되면서 기억자가 안 먹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이트를 안전하게 막아내는 거거든요. 이 소리가 이미 네. 브리치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메인으로 그냥 끼울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비 성진 이번에도 이거 이번에? 인아웃 할 준비하는 거예요. 네. 잡고 나가니까 아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아 이게 이런 성진과 러지의 완벽한 호흡 베네시아가 일단 뭐 둘을 끊어내긴 했습니다만 이미 재활용 라운드인 리온데 아 이런 릴레이 교환의... 볼트 있어요 어 이거 아, 어지럽네요 어지럽습니다 진짜 릴레이 볼트 매치 포인트 가져갑니다 리오 오히려 미드 쪽 근데 돌리는 사운드가 그러니까요 자 이러면 리오가 지금 미드 쪽에서 맞받아 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킬로 이거 미드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약간의 CNJ가 네. 아 장고 끝에 악수 꼬았어요 그러니까 네. 나만의 심리전을 걸다가 아 제풀에 지치는 라운드가 돼버렸네요 그냥 리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야 쟤네 봉쇄 썼는데 빠지는 소리 들리는데? 미드 한번 체크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가버렸거든요 이거 야 썬데이 썬데이 야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네요 진짜 그냥 뛰어야 됩니다. 오멘 아니면 안, 궁들고 있는 오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에이, 이거는 이거 포탑 어 에이. 이렇게 라운드 스코어 10대 3으로 리오가 대전하나 CNJ를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을 만들어냈습니다. 썬데이가 그 오더가요. 첫 쿠데가 네. 21킬 했다. 동생들 그냥 조용히 해야 됩니다. 에이. 그렇습니다. 대회에서 많이 썼던 그런 조합을 기용하고 있고 러드 선수도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신 대로 사이퍼를 기용을 하면서 네. 낮아진 체인버의 밸류 그리고 함정의 길이가 버프가 됐다는 것을 통해서 좀 약 오르는 그런 함정 셋업들을 보여준다면 네. 자 이거 나무문으로 돌고 있는 거 일단 피라미드 뒤쪽은 네. 없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정면만 보죠 조금 많이 늦긴 했어요 네, 네 중문도 걸렸지만 웨이비가 한 명만 더 예 아 앵미를 일단 갖고 네. 웨이비 웨이비가 중요해요 어 웨이비 체력 6 근데 체력이 안 좋아 시간이 예. 어차피 네. 안 됩니다 이거는 네. 네. 시간 버티면은 해체는 못해요 요 미드 전진은 없다라고 정보를 얻었고요 다시 한번 추적자 던지면서 제트가 진입합니다 다만 이번에 보고 있었습니다 성진 근데 이미 뱀이빨을 깔고 성진이 기다리는 거라 네. 요건 약간 웨이비가 급했습니다 파괴서라 하거나 아니면 짜여지지 않은 그런 교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두 팀 간의 대결이 앞서 CNJ는 네온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6개 라운드가 걸렸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리오는요. 라운드 3개 만에 파악을 했어요. 자 이거 에임으로. 네. 어? 이거는 진봉이가! 이게 셀릭이 잡히면 안 되는 구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잡아주면서 셀릭을 살리고 수적 우위를 만드는... 그림으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리오 입장에서는 이겨도 기분이 나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가짐 자체가 이거... 다르긴 하거든요. 네. 아니! CNJ가 이렇게 3대 0을 만듭니다. 아, 자 일단 상대에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화살도 바로 커트를 해주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고요. 드론 통해서 위치? 캐리포그로 일단 웨이비를 잡아내긴 했거든요. 그리고 뱀밑발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갔는데요. 예. 그리고 오! 파프! 오! 아니 잠시만요! 하나도! 아 이거 좋은데요? 네. 예. 자 이거 물론 안 싸우고 빼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어차피 총기 먹는 것보다 트레이드 너무... 트레이드. 아 이건 설마 에이스? 진보기. 진보기. 아.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 코스들이. 신경전 또 쓰긴 하는데 이거. 일단 상대의 위치는 파악이 네. 됐습니다. 파악이. 됐어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설치를 하는 타이밍에 이미 다 붙어버리면 피라미드까지 네. 그냥 트레이드 되는 선에서 그냥 같이 싸우면 되거든요 아~ 감옥 내려가고 그대로 잡아내면서 아~ 이거 그냥 드론이 지나가서 네. 근데 네. 설치 소리가 바로 앞에 들려요 그러면 오호 아, 드론이 못 봤네요 예. 예. 앉아있어서 그냥 아예 가려졌거든요 네. 저 셀릭은 레인 잡아내면서 아. 다시 들어오고 사이퍼 역시나 A 사이트로 와줍니다 그리고 구덩이 내려갔죠 이게 계속 연막탄 아~ 연막샷에 긁혀버렸고 네. 이거 칼폭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나무문 쪽에서 총이가 잘 들어왔거든요. 웨이비. 예. 순간적으로 웨이비의 위치를 놓쳤고요. 시간이 점픽 보려고.
메이저. 정말 너 해체 안 하잖아. 이러면 결국에는 야 이건 과감하네요. 웨이디가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리오가 오퍼가 드랍이 되는 라운드가 됐네요. 와, 네. 함정을 지우는 용도를 투자하는 건 정말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찰자를 다 지우려는 모습들까지도요. 일단은 사이트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거든요. 셀림 아 근데 뒤쪽 함정이 걸렸어요. 네. 영주가 잡아냈고 이거 웨이디 함정이 제거가 안 됐어요. 선양꿀의 분노도 적게 적습니다. 오. 자 그래도 레인이 미스샷이 조금 그리고 위치도 네, 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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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쩌다 1대1 됐거든요. 네. 근데 상대는 러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자꾸 다트를 찍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앞에 근접한 거를 몰라요 이게. 네. 아직도 벽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앉아서 놓치면? 와 러즈 다시 한번 처리하고 선영플레 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이쪽에 힘을 주고 있는 거는 예측할 수 있어요. 아까도 네. 말씀드린 이런 썬데이가 있는 게 가장 커요. 네. 애초에 사이버 감옥 올리고 카운터 화살을 준비하고 있던 위치이기 때문에 확인됐다. 이거 네. 와. 자 러즈 신경 모자만 날라가면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쓰다가 갔어요. 스파이크 떨어졌고요.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리오입니다. 나무문 쪽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지금 바이퍼가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풍이가 무력하면요. 네. 하지만 쓰러졌고요. 이거 어떻게? 부도리가 내려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네.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아. 첫 번째 갈 길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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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있었어요. 바이퍼가 잡히지 않는 한 메인이 막히고 이런 그렇죠. 양쪽에서 스모그 샷이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이거. 네. 계속 네. 사이퍼도 궁금할 수 없는 구도라서. 좌측에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셀릭이 일부러 던져준 거예요. 네. 내가 희생할 테니까 와서 잡아라. 아 하지만 웨이비까지 근데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러면 메인 그렇죠. 쪽에 장막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라운드는 CNJ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페이가 이쪽에서 싸움을 이겨내면서 러지도 네. 뭔가를 하기 좀 어렵게 됐죠. 아우 아찔하게 이기네요. 지금 A 망대, 그러니까 미드 망대에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복도를 본다. 네. 복도가 없으면 A망대 둘 중에 하나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망대가 없다는 거 맞는데 복도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빠져버린 거라서 이것도 봤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셀리 선영꾼의 분노까지 완벽하게 도해집니다. 리오 페이가 보고 있어요. 파괴됐다. 결국에는 벽을 뚫을 생각이에요. 네. 들어왔습니다. 아 그런데 터널, 진북이 네, 터널을 그냥 좀 쉽게 내어준 느낌이고 셀리게 클래식으로 그냥 페이를 잡아냈고요. 자 러저도 살짝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웨이비 또 안전하게 창문 쪽으로 빠져있는 성진이 있다 보니까 백사이트 쪽? 아 네. 역시나 트레이드가 잘 되네요 리오. 근데 웨이비가 좋은 시도는 했어요. 저렇게 순포로 각 벌려서 좀 긁혔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 쪽에 여기야. 아 오 미드 쪽에 러즈가 웨이비에게 잡혔습니다.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네. 성질이 있긴 한데 이미 위치가 모두 지켜버려서 이렇게 되면 메이비가, 말씀드린 대로 4자루 이상이 살아남으면서 네. 자, 이 싸움마저도 만약에 지게 된다면 이거 알았어요, 성진이. 이게 중요합니다. 손이 보여요, 손이 보여요. 손이 보여요. 어디 지금 저 여기 있어요는 안 돼요. 네, 발표하다가 그냥 맵맵 좀 세게 그래도 맞았고요. 그래도 앵리와 페이. 셀리가 한번 잡아냈고요. 인도하는 빛. 넘어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인원수 차이인데 여기서 반해체만 붙으면 돼요, 지금. 네. 어우 예. 이거 페이가 지는 순간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셀릭이 더 들어가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선영꾼의 분노를 밀어내는 거죠 이거. 네. 네. 시간을 좀 줍니다 이렇게. 좀 맞았어요. 얘네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붕이를 빨리 정리 못하면요 네. 이 진붕이가 뒤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진붕이 잡아야 돼. 진붕이부터. 네. 진붕이 진붕이 아우 진붕이 결국 쓰러졌고요. 아 근데 수적으로 열세이라서 네. 네 쉽지 않아요. 자 원샷 조심해야 됩니다. 열시고 예. 자. 그리고 웨이비가 바로 안에 역시 그래도 셀릭 네. 잡아냈습니다. 자체 원웨이가 돼가지고 본인 위치가 너무 안 좋았고 셀릭이 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이거 그냥 해야 네. 돼요. 일단은 설치는 될 것 같은데 진북이 잘 막아냈고요. 자 근데 이거 나무문 더블인 것에 대해서 브리핑이 됐으려나요? 레인의 네. 위치. 자 하나는 잡아내긴 했는데 예. 소바에 대해서 썬데이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한다면 이거 또 한 번 옆구리 세게 찔립니다. 야! 한 명 남았습니다. 저 앵미 선수에게 좋은 플레이가 나왔고요. 자 지금 위치 몰라요. 예? 위치 몰라요. 가겠는데요. 안 걸렸어요. 안 예. 이러면 결국 이렇게 리테이크까지 되면서 웨이비가 B 쪽에 포진해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끊어.
첫 발은 미스. 어, 잡아냈어요 셀리. 그리고 이게 또 위치 대충 알죠? 어, 좋습니다 리오. 야, 그냥 예, 그냥 들어오지. 그냥 손톱으로 긁어버리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근데 일단 앞쪽을 정찰한다. 미드 쪽에서 널킹하던 선수는 잘 끊어냈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근데 이게 베네시아가 발소리를 내면서 가서 그래 진부이가 못 잡았습니다. 오, 오! 피킹하다가 이게 아니 이게 점픽이. 아 이거 피킹. 자 진부이가 이러면 1대 이러면 진부이가 이걸 구제해냅니다. 역할에 깊게 들어가서 써서 자 문 열고 한번 진입합니다. 셀릭 체력 없어요. 결국에는 긁혔고 마무리. 이것도 오우 럭샷 진붕이. 야 이 막발에 이게 머리에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확인... 찍혔죠? 어, 예 봤습니다. 찍혔기 때문에 이러면 성진이 해야 돼요. 자리를 높이기에도 지금 함정이 뒤쪽에 있어서 못 움직여요. 자 1대1 썬데이가 해줄 수 있나요? 맏형이 네 충격용화살로 변수를 피하기에는 거리가 이미 좁혀져 있는 상태라서 아 위치도 찍혔고요. 피라미드 이거 양각으로 같이 가면 됩니다. 나와서요. 오! 체력 자 말아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이런 이거는 충격 화살 충격 화살 있으니까 빠르다가 그러니까요. 오! 안 해도 돼요. 안 싸워도 돼요. 타이밍. 아~ 썬데이. 이것이 경험자다. 자 원샷 때려줘. 네, 원샷. 걸렸죠, 벽기 벽기 원샷. 벽기 벽기 벽기. 여기 여기야. 형 목이야. 진복이 당연히가 잘못했어 오히려. 아 진복이는 빼빼 말랐거든요 이거. 아니 이게 양배추가 망가졌는데요 이게. 네. 잡아내긴 했는데 이미 진부이가 할 거 하고 갔고요. 네. 벽에서 여기 있다고 소리는 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안 알려줘서 야 이거는 시간 좀 더 보내야겠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진부이가 하나를 잡고 갔고요. 셀릭 셀릭 셀릭. 그렇죠 앵리 잡아냈고 성진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거 뒤볼 수 있습니다. 러즈 네 혼자밖에 없어. 아~ 지금 뒤를 얼마나 돌 빠르게 돌 수 있느냐 이거 중문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네 일단 사냥꾼의 분노로 아, 상대에게 설치하면 어! 졸지! 자 준비됐어요. 네. 이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러즈. 자 수비가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파이크가 가져와야죠. 이거 올빼미 드론 때문에. 야. 아, 이거 오히려 안 돼, 찔렀어요. 아니, 러즈가. 러즈가 정말 이게 화면에 안 잡히는 센스. 오 러즈. 네. 아 러즈. 러즈가 에이스 되나요? 이거 러즈. 저 근데 아직 모르긴 해요. 예예예. 예, 예. 네. 메이 쪽에 있어. 아, 예, 이러면 예. 연장으로 갑니다. 풀어서 말씀드릴 러즈가 안 보이는 수비 때 보여줬었던 전진을 통해서 진봉이가 잡아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가는데요. 아 미스 샷이요. 자 이거 진봉이가 일단 덮어줬어요. 아니, 네, 아니 셀릭도 이겼어요. 네 셀릭도 이겼어요. 아니 이거를 쇼티로. 네. 사실 근데 야 저거 쇼티로 이긴다는 것 자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러면 알고 있죠 사이퍼도 옵니다. 쇼티. 설치할 때 찌르고 오! 자 근데 이거 아 역시 아, 지독합니다. 아 그리고 이러면 설치 못해요. 설치 못해요. 설치 못해요. 승풍 돌아서 5초거든요. 설치 안 돼요. 설치 안 돼요. 설치가 설치가 시간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 변수 없이 이번 라운드 따낼 수 있거든요.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오히려 아니 오히려 본인들의 독성 연기를 거둬야 되는데 이거 잠시만요. 오 자 일단 아 그래도 셀릭이 예 손대가 잡히긴 했고요. 이거 뒤쪽 아 이럴 땐 1대1 예. 자 싸워주지 마. 싸워주지 마 나온 거죠. 어차피 창문 가서 네. 창문 가서 싸우면 된다는 건데. 아, 아 주도권에 주도권에 네. 성진에게 있거든요. 해체 안 해. 오. 안칠합니다. 네. 자 이러면은 한 번 더. 아 잡아내줍니다. 야 그리고 이걸 잡아내면서 네. 시간이 아슬아슬해 보이네요. 아슬아슬하게 네. 터지네요. 이렇게 리오가 라운드 스코어 14대 12로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야. 세트.